강금 인신강금 당하고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3.1절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원진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강령도 조원진이나 우리 지도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떼놓고는 우리 공화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옥적인 불법 탄핵, 사기 탄핵, 거짓 탄핵에 진실을 파헤쳐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앞으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에서부터